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요즘 뭐 음악 페스티벌 얘기가 많죠. 태국에는 롤링 라우드 타일랜드가 있었고, 미국에는 코첼라 얘기가 또 많죠. 코첼라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코첼라에 블랙핑크가 헤드라인으로 멋있게 장식됐다는 얘기, 제가 이전에 리사의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얘기는 했으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고, 제가 또 하나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갓세븐의 잭슨 왕의 공연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씨아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 이게 뭔 일이지 싶었어요. 그래서 씨아라하고 듀엣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냐, 진짜 씨아라 하면은 2000년대, 한국에서도 거의 2000년대 중반 때 힙합 클럽에 씨아라의 음악이 하루라도 안 나온 적이 없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던 R&B 가수였고, 특히 전 씨아라의 음악이 한국에 소위 말하는 그런 여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한국의 많은 뭐 여성 힙합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나 뭐 댄서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씨아라는 200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저도 히트곡들 뭐 워낙 많이 들었죠. 뭐 그리스, 원투 스텝, 뭐 Like a Boy, Oh 뭐 등등등등 많죠. 그런데 잭슨왕과 씨아라가 협업을 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딱 나왔다. 제목 슬로우라는 뮤직비디오 말이죠. 며칠 전에 잭슨은 치라라는 뮤직비디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비디오는 저희 채널에서는 조금 소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야, 잭슨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오랜만이었고, 사실 구독자분들이 잭슨왕에 대해서 좀 그동안 리액션 비디오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한테 막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도 혹시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뭐 정세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채널은 뭔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특히나 잭슨왕이 그냥 컴백하는 것이 아니라 씨아라와 함께한 협업한 곡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잭슨왕과 씨아라가 함께한 슬로우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크레딧을 보니 ADA Rising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씨아라 음악들 들어본 것들 중에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좀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씨아라의 최신곡 중 Better Things라는 곡이 있는데, 다 들어보면 템포나 리듬 자체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장르 마이애미 베이스에서 가져온 것 같은 바이브들을 녹이더라고. 이 곡도 그래요. 힙합의 기준으로 치면 BPM이 조금은 빠르잖아요. 저는 이 비디오가 진짜 눈에 띄는 게, 씨아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춤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아닙니까? 아, 춤이 대박이에요. 그루브가 장난이 아니야. 아마 웬만한 남자 댄서들이 와도 씨아라를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한국에 곧 다가오는 여름에 맞는 칠바이브의 약간 그런 곡이야. 전 잭슨에 대한 얘기도 하면, 솔로 행보를 보였을 때 처음에 힙합을 가지고 왔다가 R&B도 이제 점차 보여주면서 이제는 팝 전반으로 이제 음악을 좀 스펙트럼을 확장을 하더니 R&B 곡으로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 참 음악적인 발전을 솔로 활동을 하면서 진짜 많이 한 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만의 그 자신만의 어떤 색깔과 이제는 영역을 만들었다고 봐. 잘하는 것 같아. 아,
이 춤 장면이 너무 너무 멋있어. 딱 이런 분위기로 즐겨야 되는 곡이에요. 오, 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졌는데? 사실 이거는 잭슨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잭슨도 춤을 잘 추는 건 저도 아는데 씨아라의 어떤 춤선이나 움직임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압도적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워낙 뭐 씨아라는 춤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댄서들도 당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진짜 잘해.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되지만 바이브가 부드럽고 칠하고 되게 너무 좋았어. 인트로 들을 때부터 이건 느낌이 좋았거든. 아 진짜 최고의 퍼포머고 또 한때 최고의 디바지 않습니까? 아 장난이 아니다. 그냥 뮤직비디오에서도 그게 느껴져. 지금은 2000년대 중반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씨아라의 클래스? 실력? 재능 이런 거는 아 여전하네요. 오! 아 미쳤다 진짜. 와 역시 여름이 다가오니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잭슨과 시에라라 믿을 수 없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 예전에 막 잭슨의 리액션 비디오 하면 제 인상 깊은 곡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구찌메인하고도 협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되게 멋있다. 아이돌 가수가 솔로 앨범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과 영역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밀고 나가는 컨셉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잭슨 호잉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장악력이 이미 뭐 대단한 것 같고, 와 거기에 당대 한때 미국에서 최고의 디바였던 씨아라를 데리고 왔다. 코첼라에도 데리고 왔다. 좋습니다. 그리고 씨아라가 요즘 약간 미는 곡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이애미 베이스의 생각이 나는 약간 그런 빠른 템포들의 R&B 곡들 있잖아요. 아 진짜 청량감 있고 듣기 좋아요. 게다가 이 곡은 커플송이잖아요. 너무 두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게 칠 바이브가 이 곡에 너무 한가득이라서 이거는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곡이라고 느꼈어요. 아 춤은 진짜 씨아라가 아 춤을 모르는 저도 씨아라가 엄청난 대단한 재능의 퍼포머였다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역시 클래스가 어디 안 가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